오! 오! 응? 너 아빠라 그랬어 방금? 응? 아빠 했어. 진짜? 너 아빠라 그랬어? 아빠. 오. 아빠. 어? 너도 아빠라 그랬어? 아빠. 너무 잘한다. 아빠. 아. 갑자기 옹알이를 다 같이 해요? 애기 때야. 예, 애기 때. 뭐야? 엄마라고 엄청 또렷하게 얘기했어. 우와. 너, 엄마. 경쟁심. 아 귀여워. 대충. 아 귀여워. 아이고. 아이고 예뻐라. 아 졸려. 너무 졸린다. 졸려. 안돼. 조금만 자자. 애 발이 따뜻해. 얘도 졸려. 그럼 재우자. 잘 때도 또 다 같이 자잖아요. 상그늘에 꿈을 따라 이러다 다 자면 좋겠다. 진짜 다 자나? 팔베고 스르르르 졸린다. 어머, 하나 둘 다 잠드네. 유한 엄마, 둘째 엄마. 둘째요? 남편은 힘들대요. 그러면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. 더 벌어야지. 아 진짜.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다 이런. 저희도 갈팡질팡해요 사실. 나도 얘 혼자 노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괜히. 근데 그게 있죠? 제일 제가 첫째가 첫 몇 살이죠 지금? 지금 7살인데 그래.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애들을 못 만나니까 혼자 있잖아.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가. 막 형제 있는 애들은 둘이서 집에서 또 이렇게 놀고 하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. 하나는 또 외로울 것 같은데 둘째 나찬이 또 이게 사실 이건 아빠 마음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거든. 맞아요. 둘째. 엄마가 이제 마음 확실히 둘째 너무 가지고 싶다 하면은. 하, 쉽지 않아요 이게 또. 여기서 깼어. 자는 거 아니었어? 잔다. 너 진짜 잘 재운다 그죠? 정말 많이 배웁니다. 처음 재워봐 나 진짜. 아 너무 귀여워. 근데 이렇게 가니까 시간은 빨리 가고 좋네. 맞아요. 공동육아의 장점. 애들 뭐 하는 거 보다 보면은. 떼어 안 잘 거야? 공동육아. 아니 돌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전 찍고 왔어요. 애들. 아, 진짜 수다 잘하셔. 맞아,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진짜 저렇게 잔다. 너무 잘 잔다. 너무 잘 잔다. 나 이런 데 처음 지어봤어요. 너무 잘 자요. 이렇게 되면 난 여행 다니지. 이제. 너무 잘 자죠.